최고 스포츠 아레나와 함께하는 아레나 매치 16강의 마지막 경기를 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캐스터 김철민이고요. 도마스의 역시 변함 도건에서 나오겠습니다. 이승원 캠동길에서 나오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목요일이셨죠? 바로 이틀 전에 경기 결과를 통해서 8강 진출자의 절반인 4명이 결정됐습니다. 민영수, 윤용태, 박영민, 이영원 선수가 8강 진출을 하면서 보너스로 다음 4강 진출권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예, 윤용태 선수와 이영호 선수 같은 경우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끝내버렸고, 진영수 선수와 박영민 선수를 뒤지고 있는 상황을 뒤집어서 예. 자신들이 8강에 진출을 했죠. 그래서 두 번째 세트부터 첫 번째 세트에 진 선수는 두 번째 세트부터 어떤 그 집중력을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페란둘 스포츠 둘이 8강에 진출했고 더그는 예. 목요일에 경기를 가진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8강 진출자가 없습니다. 이재동 선수와 한상봉 선수 중 어떤 선수가 아니면 두 선수 모두 다 생존하게 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현재 한 세트를 뒤지고 있는 연보성 선수가 7.8개 정신을 발휘 과연 8강 진출에 성공할 것인가, 이것도 오늘 경기를 지켜보는 재미 중 하나일 것 같아요. 네. 분리형 다전제가 굉장히 특색이 있습니다. 1세트는 지난주하고 2, 3세트를 오늘 하는데 참 저희가 예측드렸던 결과와는 달리 1세트를 승리를 했던 선수가 진출할 가능성보다 지난 목요일에 펼쳤던 경기는 2세트 승리한 선수가 대부분 8강을 또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경기 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절반 남아있는 대진표가 모두 완성될 예정입니다. 16강 2조의 경기는 박주희 선수와 연보성 선수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네요. 자, 네. 그리고 고인규 선수와 김구현 선수가 바통을 이어받게 되겠습니다. 오델로와 티아멧. 자, 그리고 G조의 경기는 손주웅 선수와 한상봉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콜로세움과 오델로의 순서로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16강 B조의 경기 이영호 선수, 프로토스 이영호 선수와 이재동 선수가 콜로세움과 티아멧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예, 현재 르카포지 세 선수, 박지수, 손주홍, 이재도 이 세 선수가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 세 선수가 나란히 손붙잡고 8강 진출에 모두 성공할 수 있을지도 예, 오늘 경기의 관심사 중 하나예요. 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스코어는 그렇게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를 펼칠 선수들부터 지금 뭐 빠르빠르 만나보도록 하죠. 자, 누군지 아시겠죠? 박지수 선수입니다. 그 공인을 풀었던 박지수 선수. 아, 예. 네, 사실입니다. 박지수 선수가 연보 선수를 이거 8강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예. 박지수 선수 0승 6패였습니다. 연보성 선수와의 상대 선수도 많이 지쳐져 있었는데 지난 경기에서 연보성 선수를 상대로 완승을 거두었어요. 접전 끝에 아슬아슬하게 신승을 거둔 것도 아니라 그냥 압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박지수 선수 테란전도 이제는 박지수의 테란전도 인정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 여기서 연보성 선수를 꺾고 또 8강에 딱 진출하게 된다면 르카포즈 팀내 테란에 대한 대평가도 또 이루어질 수 있겠죠. 예. 개인적으로도 MSL 무대는 욕심이 날 겁니다. 박지수 선수는 지난주 6전 7기에 성공을 했고 이제 7.8기에 도전하고 있는 연보성 선수인데 참 진짜 이상한 일입니다. 연보성 선수 과연 그런 것들을 다 깨면서 8강 갈 수 있을지 인터뷰를 좀 미리 해봤습니다. 저도 테란이 사기라고 생각해요. 안방 테이블에 잡히네요. 네. 상관옵니다. 연보성 선수의 16강 첫 세트 경기를 보고 야 정말 16강 본능이 무섭구나라는 이야기가 커뮤니티에서 많이 떠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전적으로 확실히 앞서고 있었던 박지수 선수를 상대로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연보성 선수도 첫 세트에서 패배하고 나서 충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첫 세트에서 패배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세트를 어떻게 준비해오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지난 목요일에 펼쳐졌던 경기의 결과였거든요. 연보성 선수 이렇게 긴장합니까? 8강이 눈앞에 있기 때문인데 1대1로 뒤지기 때문이죠. 자, 말씀드리지만 경기 준비는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 박지수 선수 연보성 선수 경기부터 보도록 하죠. 경기는 천적관계 청산에 나선 타임어택과 박지수 선수와 7.8기 다시 8강에 도전하는 연보성 선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연보성 선수를 이기고 난 이후에
손가락이 떨리기를 터졌다라고 인터뷰했던 박지수 선수. 자, 이제 한 번만 더 승리를 거두게 되면 연봉 선수 다시 또 서바이벌 토너먼트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평상 다 하고요. 가프트 다 가는 셈이죠. 자, 2년 넘게 정말 깨끗하게 팔상을 못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연봉 선수? 자, 오늘 두 번째 세트, 지난주에나, 지난 목요일과 마찬가지 두 번째 세트 이긴 선수가 팔상이 가장 높아질 것이죠.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지켜보겠습니다. 저장한 아테나입니다. 그것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색깔을 바꿨습니다. 먼저 노란색 박지수 선수. 원래는 이제 그리고 흰색이었었죠. 연보성 선수를 이제 관절 편의를 위해서 빨간색으로 색깔을 전환했습니다. 네. 박지수 선수의 누적된 전적을 보면은 세란전 데이터가 가장 안 좋거든요. 네, 누적 성적 데이터가 39.5%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족전은 65%, 69% 이렇게 높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꼭 중요한 고비마다 테란을 만나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인전 성적이라든가 프로리그 성적이 연보성 선수보다 뛰어나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여왔었던 선수였고, 예. 게다가 연보성 선수에게 만나면 만날 때마다 지던 선수였는데, 지난주에는 이겼거든요. 그것도 네. 완벽하게.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연보성 선수도 아주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특정 종족전이 약하고 강하고 뭐 그런 것들이 가끔 경기 내에서 드러나고는 하는데 사실 박지수 선수가 테란전 약한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승률이 안 나오냐? 예. 연보성 선수가 진짜 개같았기 때문이에요. 0승 6패. 작가가 예, 오늘 경기 지난 경기 있기 전까지. 그런데 그러니까 연보성 선수의 상대 전적을 빼면 또 어느 정도 승률이 나오거든요. 5할이 넘는. 그런데 진짜 계속 연보성 선수에게 좀 덜미를 잡히고 그러면서 좀 안 좋았었는데. 예. 예. 지나치는 음주는 예 건강에 해로운데요. 네. 수학생 몇 분? 옆에 계신 분은 조부리 분이 있어요. 연보성 선수 꼭 이겨야겠는데 그러면. 예. 전에 올바른 또 선도를 위해서 예, 선도를 위해서 연보성 선수가 반드시 이겨야 될 사회적인 책임도 지금 예. 예, 부여되어 있습니다. 연 선생님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지도해야죠.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연보성 선수가 다 깎아먹은 거. 예, 그렇죠. 그런데 지난 경기에서 연보성 선수는 진짜 그렇죠. 예. 손이 바들바들 떨릴만한 예, 진짜 살찬 승리를 거두었다 보니까 예. 박지수 선수가 이번 경기에 임하는 마음가짐도 연보성 선수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더군다나 이 두 번째 세트에서 박지수 선수가 마무리를 짓지 못한다면 3세트 가서 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네. 데이터 네. 입각했을 때 그렇죠. 자, 연보성이라는 미로에 들어가서 계속 앞을 찾지 못하고 막다른 길로만 가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 못하다가 지난주에 풀었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그 막다른 길을 돌아서 미로를 통과하는가에 대한 장검을 얻었기 때문에 박지수 선수도 좀 비슷한 지난 첫 번째 세트와 비슷한 테마로 경기를 준비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연보성 선수 지역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예. 박지수 선수. 일단 양 선수 모두 노벨업 더블을 하지도 않았고요. 네. 배터리. 예. 전진 배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투택이에요. 두 번째 경기로 인해서 8강 진출자가 결정 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는 모습이에요. 진영수 선수가 16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를 모두 다 노벨업 더블 커맨드를 했었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네. 예. 자, 확인해봤더니 원팩토리 상태인 연보성 선수였고 네. 투팩토리 박지수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죽었어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해서는 연보성을 이기기가 참 힘들더라라는 것을 알았고 지난 첫 번째 세트에서도 되게 조금 공격적인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제 왜 띄우죠? 안 차는 소리, 안 차는 소리 왔죠? 후면 TD 띄울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예. 자, 원팩토리 커맨드 저기 투팩토리 못 봤거든요? 예. 투팩입니다. 못 봤고. 상대의 원팩토리 체제는 박지수 선수는 봤고. 박지수 선수가 마음이 편하죠. 일단 연보성 선수는 박지수 선수의 체제, 지금 머리 불 정도 생산된 이런 상황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제일 먼저 예측해야 하는 것은, 예측할 수밖에 없는 것은 원팩 확장입니다. 그런데 상대는 투팩. 강하게 몰아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확장 위주로 플레이하는 것을 노리고 나온 그런 플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찔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에스비 들어왔고 예. 일단 연보성 선수는
물론 박지수 선수의 체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최적화된 운영을 하긴 힘들겠지만 시즈 모드를 눌러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최대한 빠르게. 자, 토마린 벌처가 얼씬얼씬 마무리. 네. 여탱크가 딱 나오면서 네. 벌처를 잡아냈는데 상대방의 체제를 지금 봤기 때문에 타이밍을 바로 잡죠. 네. 자, 베네스로 봤어요. 이미 병력이 네. 쏟아들어가고 여기 투표실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시즈모드 업그레이드라면은 벌처와 탱크 시즈모드 업그레이드를 한 상태로 지금 공격을 들어오는 마이너비네요. 네. 마이너 끝났는데 혹시 하나 더 돌아가고 있나요? 지금 마이너는 끝난 상태인데요. 안 돌아가고 있어요. 네. 어쨌든 앞마당 기업을 이거 마인돌파인데요. 마인돌파. 자, 연보성 선수를 강력하게 잡아가지고 못하게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탱크 이게 그럼 예, 미끼가 될 수 있어요. 탱크가 바로 뛰쳐나오면은 MVP와 함께 동반 폭파합니다. 꼬였어요. 예. 예. 아 그래도 박지수 선수의 탱크가 약간 바깥쪽으로 한 바퀴 돌면서 연보성 선수가 조금 더 예. 여유 있게 방어해낼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예, 아카데미 예. 지으면서 바로 나와야겠네요. 페럭스가 만약에 본진에 있었으면은요. 본진에 있었으면은 바로 머리 던지면서 나올 수 있을 텐데. 네. 마무리 서포트. 자, 다시 한번 앞으로 가고 있는데요. 많이 돌아오는데요. 돌리는데 올라오는데요. 탱크 자, 마이너 점사. 네, 글쎄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그 벌처 손실을 보는 것보다 박지수 선수 이렇게 해놓고 상대방의 커맨드 센터는 지금 마비 시킨 상황 아닙니까? 훗장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그냥 막 근데 생각인가요? 예. 예. 네. 근데 생각이라면 영차 복귀 때문에 경기 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 아 너무 늙었었어요. 연보성 선수 지금은 하나 반갑고요. 되게 위험했거든요. 예. 네, 일단은 스타포트가 먼저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만약에 탱크 위주로 조이기를 해온다면 그렇죠. 레이스를 해체하면 되는 겁니다. 마인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레이스로 상대방 병력 쫓아내고 일단은 앞마당부터 내려놓고 그 다음에 다음 수를 생각을 해야죠. 연보성 선수. 근데 맞네요. 예. 아직까지 마인 대박이 터진 것도 아니고 SP를 예. 많이 잡아준 것도 아니고 글쎄요. 예, 여기서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상대방 앞마당 지역에 자리를 잘 잡아놓은 상태라면 앞마당 그냥 바로 따라가는 게 가장 최적화된 선택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박지수 선수의 생각은 네. 예, 여기서 진짜 확실하게 승기를 잡고 넘어갈 생각이에요. 그렇죠. 자, 그 와중에 그 앞마당 지역에다가 베러스를 내려놓고 있는 연보성 선수 그리고 나라 지금 탱크 하나 벌트 하나 더 옵니다. 예, 앞마당은 자신이 조금 늦게 먹는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상대방 앞마당을 봉쇄하겠다라는 마인드로 경기를 준비해온 것 같습니다. 자, 시야를 밝히고 있죠. 베러스로 지금! 커맨드 센터로 시야를 네, 바탕에 받치고 있고요. 예. 손에 사거리를 잡고 있는 두 선수. 네. 자, 탱크 하나씩 키워내고 있는 레이스 몰랐어요. 예. 레이스가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새 레이스가 왔습니다. 네. 새 레이스. 두 번째 레이스가 왔어요. 자, 이걸 잡아야죠. 예. 이쪽에서 탱크가 막고 있어요. 예, 여기. 자, 리페! 그리고 저거는 안 터졌어요. HP 바닥에 탱크 이거 안 터졌습니다. 예. 탱크가 좋은 필요 없었습니다. 예. 연보성 선수가 이 라인의 해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밀어나고 있는 연보성 선수! 자, 그 탱크 두 개가 1번으로! 마인이 생각보다 많았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병력의 손실을 보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앞마당이 늦기 때문에 일단은 해체해내면은 돌려보아요! 데스피 끌고 나오고 있다! 연보성 선수입니다! 골리앗이 집중하지 못하고 마이마이! 연보성 마이테크 공격! 안 터져요! 이 벽들한테 지어린 벽들을! 여기서 꼬여버리는데요. 여기서 연보성 선수 많이 꼬였는데요. 병력 다 잃었죠? 예, 연보성 선수. 야, 박지수 선수의 맹공에 결국 무릎을 꿇네요. 예, 아주 그 마인드가 많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린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연보성 선수가 생각보다 계속 마인을 밟고 탱크가 터지고 빠른 시간 안에 걷어내질 못하니까 자신에게 짜증이 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 분명히 언덕 위쪽에서 교전을 잘 해냈고 탱크를 살렸을 때 예, 아무래도 조금만 더 신중하게 내려가면은 확실하게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그 박지수 선수의 탱크 SCV, 아 탱크 아 SCV, 예, SCV가 탱크를 리페어하면서 버텼었던 그런 팀에 결국 라인을 못 뚫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이기를 선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박지수 선수 입장에서도 올인이었거든요. 그거 그 탱크 걷어내고 딱 탱크 두 대 정도 하나 남으면서 앞마당 활성화시키 벌면은 못 따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박지수 선수가 모든 걸 포기하고 끈질기게 그 지역을 물고 늘어주고 그게 결국 좋은 선택이 되었네요. 아, 연보성 선수가 경기 끝나고 나서 계속 이렇게 몸을 두벌둥을 하면서 장비를 오랫동안 챙기는 모습은 처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경기에서 패배했을 때도 아쉬움보다는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밝은 표정인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연보성 선수도 좀 심정이 타격이 큰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이 박지수 선수는 뭔가 미국을 빠져나온 듯한 예. 그런 느낌이에요. 보다 좀 노멀한 경기 운영보다 보다 전략적인 그 쪽으로 자신의 경기 운영의 어떤 중심축을 바꾸면은 연보성이라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찾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되고 잠시 후에는 권기 선수 김구현 선수가 또 한 번의 승리 것 같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